1. 다음 그림에서 단면적이 OCM 트윈 피스톤에 20kgf의 추를 올려놓았을 때 유체에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2. 4kgfcm2. 2. 다음에 설명되는 요소의 도면 기호는 어느 것인가? 2. 3. 다음 유압 기호의 명칭은? 3. 압력 스위치. 4. 공압 탱크의 크기를 결정할 때 안전 계수는 대략 얼마로 하는가? 2. 1.2. 5. 압력 보상형 유량 제어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유압 실린더 등의 이종 속도를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할 수 있다. 6. 유압 장치의 작동이 불량하다. 그 원인으로 잘못된 것은? 1.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될 때? 7. 공압 시퀀스 제어 회로의 운동선도 작성 방법이 아닌 것은? 4. 작동 시간 표현법. 8. 두 개의 강관을 평행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관 이음새는? 1. 유니언. 9. 급격하게 피스톤에 공기 압력을 작용시켜서 실린더를 고속으로 움직여 그 속도 에너지를 이용하는 공압 실린더는? 2. 충격 실린더. 10. 다음 그림은 사포트 3 위치 방향 제어 밸브의 도면 기호이다. 이 밸브의 중립 위치 형식은? 1. 탠덤 센터형. 12. 유압 펌프 중에서 회전사판의 경사각을 이용하여 토출량을 가변할 수 있는 펌프는? 2. 엑시얼 피스톤 펌프. 12. 광전 스위치를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3. 미러 반사형 광전 스위치는 투광부와 수광부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 13. 유압 작동료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14. 공기 탱크와 공기 압회로 내의 공기 압력이 규정 이상의 공기 압력으로 될 때에 공기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와 다른 공기 압회로 내로 빼내주는 기능을 갖는 밸브는? 2. 릴리프 밸브. 15. 유압 작동료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압축성이어야 한다. 16. 증압기의 사용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3. 압력의 증대. 17. 다음 기호의 밸브 작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 양쪽에 공기가 유입될 때 저압 쪽이 출력된다. 18. 밸브의 작업 포트를 표현하는 기호는 무엇인가? 1. A. 19. 공기 압축기를 작동 원리에 의해 분류하였을 때 터보형에 해당되는 압축기는 어느 것인가? 1. 원심식. 20. 공압 제어 밸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온도 제어 밸브. 21.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부는? 3. 구동부. 22. 펌프의 송출 압력이 50kgfcm2. 송출량이 21mm인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얼마인가? 3. 1.6kW. 23. 유압 실린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 제어 밸브는? 2. 4/3-way 밸브. 24. 유온 상승 방지 및 펌프의 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회로는? 4. 무부하 회로. 25. 다음의 그림은 단동 실린더 제어 회로이다. 이 회로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후진 속도 증가 회로. 26. 압력의 원격 조작이 가능한 밸브는? 2. 파일럿 작동형 릴리프 밸브. 27. 대기의 성분 중 가장 많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4.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28. 부하의 운동 에너지가 완충 실린더의 흡수 에너지보다 클 때의 행정 끝단에 충격에 의한 파손이 우려되어 사용되는 기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2. 완충기. 29. 피스톤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구조가 간단하다. 30. 공압 실린더의 배출 저항을 적게 하여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밸브로 맞는 것은? 1. 급속 배기 밸브. 31. 전원이 교류가 아닌 직류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직류 전압을 입력으로 하여 크기가 다른 직류를 얻기 위한 회로는? 2. 초퍼 회로. 32. 교류 회로에서 직렬 공진 시 최대가 되는 것은? 2. 전류. 33. 유도 전동기의 슬립 S는 1대의 회전자 상태는? 4. 정지 상태이다. 34.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고 취급이 용이하며 공장의 동력용 또는 세탁기나 냉장고뿐만 아니라 펌프, 재봉틀 등 많은 가전제품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3. 유도 전동기. 35. 전류 측정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측정 전 날씨의 조건을 확인한다. 36. 배율기를 사용하여 측정 범위를 확대하여 직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배율기의 저항은 50kΩ일 때 전압계의 전압은 60V를 가리킨다. 측정 전압은 몇 V인가? 3. 360. 37. 옥내 전등선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측정기는? 3. 매거. 38. 다음 그림은 전동기 정회전, 역회전 회로이다. 전원이 투입되면 항상 온 상태인 것은? 2. PL. 39. 직류기의 구조 중 정례 좌면에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1. 브러쉬. 40. 교류에서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주파수. 41. 그림과 같은 논리기호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4. 42. 삼상 교류 전력 PW는? 2. P3VICOS 세타W. 43. 자석이 가지는 자기량의 단위는?
EWB 44 직류 전동기를 급정지 또는 역전시키는 전기 제동 방법은 1. 플러깅 45 전력을 맞게 설명한 것은 3. 단위 시간 동안에 전화가 하는 일을 말한다. 46. 그림과 같이 도면에서 대각선으로 표시한 가는 실선이 나타내는 뜻은 1. 평면 47. 그림과 같은 용접 보조 기호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 전둘레 현장 용접 48. 그림과 같이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한 제삼각 정투상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49. 그림과 같은 삼각법에 의한 투상도면의 입체도로 적합한 것은 3. 50. 기계제도에서 제삼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대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에 그린다. 51. 도면에서 특정 치수가 비례척도가 아닌 경우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4. 24. 52. 기계제도에서 물체의 투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는 되도록 많이 그린다. 53. 스프링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동력 전달용 54.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3. 전단 응력 전단 변형률 55. 직접 전동 기계 요소인 홈 마찰차에서 홈의 각도는 3. 2알파 30에서 40도 56. 하중 20kN을 지지하는 후 볼트에서 나사부의 바깥 지름은 약 몇 mm인가? 1. 29. 57. 평기어에서 이수가 40개, 모듈이 2.5인기어의 피치원 지름은 몇 mm인가? 1. 100. 58. 축계 기계 요소에서 레이디얼 하중과 스러스트 하중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은? 2. 원추 롤러 베어링. 59. 체결하려는 부분이 두꺼워서 관통 구멍을 뚫을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볼트는? 1. 택 볼트. 60. 우드러프 키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60mm 이하의 작은 축에 사용되고, 특히 테이퍼 축에 편리한 키는? 2. 반달 키.